안녕하세요. 공감 세상의 박마루입니다. 예, 봄은 왔는데 꽃샘 추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.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요.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또 희망 풍경 또 공감 세상을 같이 하면 어떨까요? 아, 오늘도 정말 공감 세상에 멋진 분을 모셨습니다. 장애리시지만요. 예, 경산시 의회에서 의장을 역임하셨고 또 재선 또 시의원을 하셨고 거기다 건축 자격증을 갖고 계세요.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요,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분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분을 만나면요,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또 희망을 갖게 될 것 같아요. 오늘 주인공 모셨습니다. 이천수 전 의장님,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제가 갑자기 경산시 하면서 그 의장, 의원 이렇게 갔는데, 네. 정확히는 이제 경상북도 경산시 예. 예, 의장을 역임하신 거죠. 예, 예. 네.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첫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존경하는 시청자분 여러분,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봄과 함께 빨리 우리 그 민생 경제가 회복되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아, 근데 이게 포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아니, 보통 이렇게 제가 첫 인사 부탁합니다. 그러면 어떤 분들은 긴장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잘하시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, 오늘은 이제 경산시 전 의회 의장님이셨으니까 그 포스가 딱 보였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러면요. 사실 경산시 그러면 이제 대구 밑에 있잖아요. 예. 직경경입니다. 예. 또 아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알지만 예. 또 거기 어디에 있는 거지? 경산시가 어떤 그 도시지? 궁금하시는 분들 계세요. 예. 경산시 자랑 좀 해주세요. 인구가 한 28만이 조금 모자라는데 네. 대학이 11개 대학이 있어서 경산시 안에면요? 예예. 예. 그 학원 도시라고 하면서 교육 도시네요, 진짜. 예, 예. 그 네. 농산물은 대추가 전국 생산량의 한 40%고 네. 그 나무 묘목이 전국 생산량의 70%고 네. 그래서 대구 광역시 수성구하고 적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농 복합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뭐 경산시 가니까 또 공업 단지도 있더라고요. 알찬 기업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. 700여 개 공업 단지 업체가 네. 질량 산업 단지답고. 질량 산업 단지. 예, 예, 예. 예. 그러니까 경산시는 정말 이게 뭐 여러 도시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이게 발전적이고 자생적이고 예, 예. 또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제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또 많다며요. 예, 이제 아무래도 학원 도시 11개 대학이니까 유동 인구가 예. 한 11만 와, 유동 인구가 그렇군요.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우리 시 예산도 네. 연 1조 1000에서 매년 인구가 네. 늘어나는 기초단체다 이래 볼 수 있어요. 매년 인구가 한 해 한 1000명, 네. 2000명 정도 아유. 늘어나는. 예. 다른 지역은 사실 이제 예. 그 인구가 줄어서 걱정이고 예. 저출산 예.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예. 경산시는 기초단체 중에서도 예산도 진짜 많네요. 예. 그 정도면. 예. 예. 자, 그러면요. 본격적으로 오늘 공감 세상에 우리 이천수 전 의장님을 모셨는데 장애를 또 갖고 계세요. 저희가 그래서 특별히 좀 모셨는데 이게 사실은 장애가 살아오면서 우리 의장님에게 도움도 됐을 것 같고 뭐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또 반면에 단점으로서 말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이 장애의 세 글자 우리 이천수 전 의장님에게는 어떤 의미예요? 예,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가 걸림돌일 수도 있지만은 네. 그거를 우리가 잘 극복하면은 네. 디딤돌이 될 수 있다. 아, 디딤돌이 될 수 있다. 예, 예, 예. 예. 그래서 장애는 네. 이제 불편할 뿐이지 네. 그 장애가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. 네. 예. 장애 때문에 뭐 하는 것은 아니고 네. 단지 불편하다. 네. 예. 막 그렇게 예, 정의를 하죠. 그렇군요. 예. 디딤돌. 예. 아, 좋네요. 예. 근데 사실 제가 이천수 우리 경산시청 의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사실 미연에 이렇게 한번 좀 자료 좀 봤어요. 예. 근데 어릴 때 부모님도 여의시고 예. 많이 또 힘들어 하셨더라고요. 예. 예. 그래서 뭐 그 경북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귀감이 되고 계시는데 예.
사실 그 어릴 때 소아마비 장애를 앓으신 거잖아요. 예. 예, 지금 이제 보조기를 하고 계시나요? 예, 예. 예. 이렇게 좀 앉아 계시는 모습 보면 저분이 무슨 장애를 갖고 있을까 그런데 예, 이게 오른쪽인가 왼쪽인가요? 오른쪽. 아, 예. 오른쪽에 예, 이제 의족을 하고 계시고 예, 예. 예, 보조기를 하고 계시고 또 어릴 때는 또 부모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예, 예.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또 5남매셨어요? 예. 남행제만 5형제. 남행제. 아, 예. 그럼 그 전체가 다 남자만 예, 예, 예. 제가 막내입니다. 아, 남자 중에 막내. 예. 예.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막내고 예. 아, 그럴 때 충격이 좀 심했을 것 같아요. 그 어릴 때지만 뭐 그래도 기억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고 네. 이제 너무 어려가지고 예, 예. 네. 어디서 한 살 때 소아마비를 알았는데 네. 어머니께서 돌이 지났는데 뛰어다녀야 되는데 주로 앉아 놓으니까 네. 세워보니까 주장고 네. 이래가 아이 뭐 이상하다 놀라서 이제 네. 용하나 한의원에 가니까 소아마비다 이래서 네. 이제 저를 얻고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하는 한의원 쪽으로 이제 치료를 하려고 다니시다가 그러셨군요. 그런 이제 이 병석에 누우신 세 살 때 돌아가셨어요. 아유. 이제 참 뭐 기억이 없지. 예. 네. 전혀 그 돌아가시고 그 동양젖으로 예. 제가 그 마을에 예. 아. 동양젖으로 저 자랐다. 이래. 결국은 그 동네 주민들의 모임으로 예. 이렇게 해서 좀 성장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제 5형제 중에 그 남자 예. 예. 거기에 막내 또 예. 거기다 아버님. 예. 아버님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네. 아무래도 그 결혼을 일찍이 하니까 형님께서 이제 네. 결혼 일찍이 이제 형수 돌봄도 보고 네.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께서는 네.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네. 또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중 3때 돌아가시고요. 예, 중 3때 네. 그래서 뭐 이 참 일찍이 부모님이 네. 안 계시긴 해 또 네. 일찍이 철이 들겠더만은요. 아, 기댈 데가 없으니까. 네. 기댈 데가 없으니까, 이 16살 때부터, 아, 이게 모든 것이, 제가 판단하고, 제가 네. 결정해야 되고, 또 책임도 제가 져야 되고, 누가 이, 뭐, 대학을 진학을 했지만은, 네. 누가 대학 가라 하는 사람도 없고, 가고 좋은 만 가고, 판단은 그랬구나. 자기가 하고, 그래서 이제 단지, 대학 진학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합격해가 합격증을 네. 둘째 형님이 이제 사법고시 합격해가 그 당시에 네. 이제 판사 하시다가 이제 또 변호사 하시고 했는데 아. 합격증을 가니까 그래 입학금을 대주시더만 이제 그분 네. 형님께서 뭐 그 당시에 사립대학교 네. 등록금 비쌀 때 그 대학 등록금만 안 되지만 학교를 진학할 수 없지. 다행히도 아, 형님을 잘 만나시지. 그래 이제 대학을 가지고 있었지. 또 형님 중에 또 이렇게 이제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예. 법조인으로서 예. 활동하신 분도 계시고. 예. 근데 사실은 우리 장애인에 관련된 어떤 이념 중에 당사자주의라는 게 있거든요. 예. 예.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어떤 정책이 있어서도 당사자가 없으면 그 정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. 예. 이게 이제 당사자 위인데, 좀 전에 우리 이천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게 일찍 왔다, 철들었다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도. 이제는 앞으로도 장애인 쪽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도 자기 주도권과 자기 선택권이 되게 소중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 트렌드 변화거든요. 그런 데서만큼은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. 예. 그때 당시에 아,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?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. 예,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 걸 갖고 계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이제 대학 진학을 가게 된 건가요? 아무래도 이제 이 장애가 있고 이제 이 네. 활동 폭이 좁으니까 처음에 약학대를 이제 진학을 했어요. 예. 아, 약국을 네. 하면 아무래도 네. 안정적으로 생활을.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. 예, 예, 장애. 네. 그래서 이제 약대가, 뜻끝이 그렇게 안 돼가, 네. 결국은, 이 건축가로. 네. 바로 위에 형이 맹 건축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형 네. 도움으로 약대 너무 고집하지 마라. 네. 건축가 가면은 그,
진로가 다양하게 있지만은 네. 설계 딱 하는 게 있다. 설계 방향으로 가면은 네. 건축사 라이센스를 따서 그때는 그렇게 진로를 그 안내를 안 해주면은 모르는 그런지 그래서 이제 형 도움을 아 그러면은 네. 약대가 막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건축과를 갔는데 하여튼 이 환경이 네. 결국은 뭐 그 어려운 만큼 또 또 네. 주는 것도 네. 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우리가 그 고통이 우리가 네. 담을 수 있는 네. 그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이 조물주도 그 고통을 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네. 일찍이 부모님이 안 계신 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중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, 신체적인 장애지만은 그러네요. 양 어머니 부모님이 안 계신다 하는 가정, 그것도 저희들은 네. 장애라고 봤을 때 중복장애를 가지고 하여튼 이 간절함으로 간절함으로 네. 제가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십니다. 이천수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는 장애도 있지만 사실 환경적인 요인이거든요. 네. 사실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큰 장애를 갖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셨고 또 장애도 갖고 계시고 이런 와중에서 또 공부를 하셔서 건축사 또 자격증을 받고 또 현장에서 경쟁하면서 당당히 우리 사회 일원이 되신 거잖아요. 네. 네. 근데 이제 건축사를 한다 보면 또 반면에 그런 것 같아요. 이 장애인에 관련된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예, 맞습니다. 많이 관심 가졌을 것 같아요. 예, 예. 지금도 우리 편의증진법이 있듯이 예. 예, 어떠셨어요?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보는 게 네. 이제 뭐 이 특, 그다음에 네. 접근성, 시체의학, 문포 네. 내 보이는 게 그거예요. 그렇군요. 저 위주로 이게 네. 계단이 높다, 왜 그 이 경사로는 없나 네. 이제 그런 어떤 건데 하여튼 그게 이제 전공은 뭐 제가 네. 참 보람을 느끼고 네. 뭐 건축사로 왔는 게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직업을 할 수 있겠다 할 만큼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만큼 또 건축사에 예. 애정을 갖고 계시군요. 예. 예. 또 역할도 많이 하셨잖아요. 예. 어르신들 또 유모차 거시는 분들 예. 우리 장애인분들에서 접근권을 다 많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. 그만큼 사회에 큰 역할을 하신 겁니다. 예. 예. 그러면 잠깐 예. 그 경산시 의회에서 예. 또 이제 그 시민들 위해서 봉사하셨잖아요. 예. 그러면서 이제 기억 제가 이제 재선 의원을 하셨으니까 예. 그 중에 몇 가지는 정말 시민들 위해서 기억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. 예. 예,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이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네. 시의회 의장하고 이제 의회 활동을 하는 게 네. 일단 사회 활동이 왕성하게 어느 네. 정도 사회의 어떤 그게 인지도가 되었겠네.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네. 초청 특강 강의가 많이 돌았어요. 아. 제가 그 경산 지역의 네. 중고등학교 그 청소년들 네. 특강을 1만 8천 명을 특강을 했어요. 와. 그게 이제 뭐 시의회 네. 단순 의장이 닫고 초청하는 게 아니고 네. 제 삶의 뒤에 어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. 감동과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제 네. 의장으로 해서 그래서 네. 강의를 하면 또 그 네. 다음에 이제 대학 수능 시험 마치고 남아 교양 기간이기 때문에 네. 3학년을 대상해서 네. 학교에서 매년 연락이 옵니다. 네. 아, 작년과 같이 수능 마치는데 우리 학생들 강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. 청소년들에게 우리 장애 인식도 바꾸고 예. 그 청소년들에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도 전달하고. 아, 예. 예. 그러면요, 제가 오늘 복지TV에서 특집으로 공감사상에서 예. 예. 특강할 수 있는 한 2분 정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예. 예. 어떻게 특강하셨어요? 이제 이 특강 주제는 이제 네. 두 가지를 하는데 네. 뭐 이제 바꿔서 한 가지 주제는. 네. 꿈을 가져라. 꿈을 가져라.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고 네. 간절히 원해라. 아. 이 꿈이다 하는 거는 가져야 되고 네.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고 또 간절히 원해야 된다. 아. 돼도 그만이 안 돼도 그만이 네. 해도 그만이 안 해도 그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. 아, 벌써 메시지가 빵 오르네. 예. 이제 네. 그 강의 주제 하나하고 네. 또 다른 강의 주제는 이제는 고통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라. 아.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행복해
하우접하지만은 네. 그 역발상으로 가면은 네. 숱한 고통이 많은데 그 고통을 담아가 네. 녹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. 얼마든지 우리가 좋고 행복한 거는 얼마든지 네. 우리가 그거는 그 뭐 일상생활에서 그걸 네. 할 수 있지만 그 숱한 고통을 내 거를 만들어가 녹아내. 제가 이제 말씀드린 청소년기에 네. 제가 숱한 고통이 있었지만 네. 그걸 내 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오죠. 아 그렇군요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을 때는 네. 뭐 소박한 그런 어떤 메시지도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네. 더욱더 많이 다가가겠죠. 네. 그만큼. 네네. 그리고 또 결혼도 잘 하셨잖아요. 늦게 결혼하셨다 그러는데 몇 살 하셨습니까? 39에 했는데 이제 제가 내지는 이제 이 네. 건축사 시험에 이게 대학을 졸업하고 네. 실무 경력 5년을 쌓고 이렇게 이제 돼야 이 시험 칠 자격을 주는데 네. 그래서 또 대학원도 졸업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건축사 라이센스를 따고 사업장도 개업하고 이 사회 안정적인 거를 다 해놔놓고 아, 결혼을 해야 되겠다. 그랬군요. 예, 이래서 이제 39 했는데 죽으면 이제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네. 작년에 이제 육군 현역 제대하고 죽음.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그 집에 계시는 사모님, 예. 아이 앞, 뭐 예, 아이 어머님. 예. 여러 결혼하셨습니까? 중매 결혼하셨습니까? 중매 결혼, 예. 아, 중매 결혼. 예, 예. 그 전에는 이제 이래 중매가 이래 돌아도, 네. 아니, 그지 제가 그 준비해야 될 것이니까, 네. 가면서 다 거절했는데, 네. 건축사 시험 합격하고, 합격하고, 첫선 보고, 첫선에, 아, 첫선에, 첫선에, 첫선에. 아, 예. 요럴 때 쓰는 말이요. 네. 주님이 두 분을 맺어주신 거예요. 아, 그렇게 또 이렇게 행복한 가정도 예, 예. 무난하게 꾸리시고, 예. 제 아드님은 지금 다 장성했나요? 그러면 예,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예. 포천 8사단 네. 이제 이 현역 전역해갖고 네. 대학교 지금 복학해갖고 학초 댕기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예. 제가 왜 아드님을 여쭤봤냐면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시잖아요. 네, 네. 아이하고 또 운동도 못하지. 뭐 이렇게 남들 뭐 어디 놀러 가면 또 자도 이렇게 가는데도 불편하고 그래서. 아이가 어느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 우리 아빠는 나랑 왜 못 놀아주지? 네. 그리고 또 다른 아빠랑 비교해보고 그 사춘기는 잘 견뎠나요? 잘 됐는데 한 번은 이제 네. 그게 미술 학원에 네. 이제 이래 그 다니는데 네. 그 미술 학원 원장이 이제 그 그러더만은요. 네. 그 학생들 못 안아놓고 네. 그 선생님 아들이 네. 나는 세상에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. 그러니까 이천수 전 의장님 아들이 아. 그런 우리 아버지 그래 훌륭하니까 네. 우리 아버지가 나는 제일 존경 훌륭한 분이다. 야.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네. 그 카드라카드 미술학원 원장이 원장 예 예 제일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. 아 누가 제가 뭐 아 이천수 전 의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분 소리 말고 네. 자녀가 네. 우리 아빠 최고다 이게 최고 아닙니까? 그래서 네. 이제 옛말에 이제 뭐 네. 자녀는 부모 뒷모습 보고 자란다 네. 했는데 제가 그만큼 아기 아들 보는 그 데서 그렇게 크게 막 이 네. 어떤 참 가치는 못 오르지만은 아침 일찍 갔다가 늦게 오고 뭐 이래 해도 네. 그 아주 그게 모범적인 뭐 네. 또 자기 관리를 잘하고 어떤 그런 네. 그 초등학생이지만은 보는 눈에는 참 우리 아버지가 그렇죠. 모범이다 막 이런 네. 모습을 그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예. 가정을 이렇게 꾸리시면서 나름대로 목표가 있잖아요. 예. 뭐 가운데 있듯이 예. 아이를 키울 때 아 난 이런 마인드로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. 예, 네, 되게 소중하잖아요. 네, 또 네. 어떻게 키우셨어요? 이제 약고 네. 저는 늘 이제 가지만은 네. 욕심이 딱 하면은 네. 경산 시민 분께 네. 존경받고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. 지금 제가 이제 하고는 이제 저도 뭐 네. 이게 사회 활동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네네. 그래 보면은 지나오나마는 그래도 기억이 남고 정면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네. 그 아들 또 아내 네.
존경하고 기억이 남주는 가족. 저는 존경하고 생각, 서로 기억에 예, 남는 가족 묶는다. 예. 예. 근데 경상도 사나이들은 좀 묵뚝뚝하다 그러잖아요. 그렇지. 묵었나? 자자. 뭐 이런 얘기하는데 평상시 그 사모님하고 아드님한테 이 사랑 표현을 잘 하셨던 것 같으세요? 어떻게 보면 가정적으로는 따지고 보면 빵점이다 볼 수 있겠지. 아 솔직히 대답해주세요. 예, 예, 예. 이 정치를 그 네. 2010년도 네. 시의원 초선을 했으니까 네, 네. 막 그 10년도 초선하기 전에 2년 전부터 정치하려고 준비를 했고 2008년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네. 초등학교 동창회장 뭐 아... 경산시 늑비협회 만든 늑비협회 회장 네. 그리고 2008년 중 22년이니까 한 15년을 늘 아유. 바깥에 막 그 이게 집에 돌아도 늦게 돌아오고 뭐 네. 토요일 있나 일요일 있나 네. 이 정치라 하는 거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네. 가정적으로 이래 가정이 하면은 아무래도 또 한쪽은 또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아. 결국은 이제 바깥쪽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따지고 보면 네. 가정적으로 보면은 빵점이지. 가정적으로는 빵점이다. 예. 근데 가정에서는요 예. 다 알고 계세요. 예. 뭐 우리 남편이 나가가지고 딴 거 안 하고 예. 열심히 시민들 위해서 역할하고 예. 또 아들도 예. 그래 우리 아빠가 혼자서 이런저런 거 어? 잘못된 행동이 아니고 예.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예. 생각을 다 가졌을 거 아니에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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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다 기다려주는 거고 또 가장 큰 응원물이 되는 거예요. 가족이. 예. 예. 그래서요. 이참에 15년 동안 못한 거 예. 예, 미안한 것도 있다면 예. 미안한 거 그대로 얘기해 주시고 예. 고마운 거 있다면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고 예.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 얘기해 주세요. 예. 예. 우리 이 본명이 마리아인데 우리 마리아 자매님 당신 그동안 참 내조 묵묵히 참 내색 안 하고 오늘날 그 남편이 그 사회활동 이렇게 할 수 있었는 것도 당신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부족한 거는 또 살아가면서 당신 채워드리겠습니다. 채워드리고 아들 어릴 때 참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다 하는 그 마음 그대로 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뒷모습을 참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 우리 아들 사랑합니다. 아 이게 마리아 사모님도 그러시고 아들도 그러시고 우리 아빠가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아마 방송 보시면 또 이렇게 좀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. 예. 갑자기 이렇게 저 이렇게 눈물 글썽하는 부부분들도 분명히 막 스크린처럼 지날 것 같아요. 이참수청 의장님도 지금 눈가에 약간 이슬이 또 맺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도요, 사실은 저도 느끼지만, 저도 이제 목발주문 장애인이지만, 가장 소중한 결국 가족이더라고요. 예, 가족이 가장 또 지지자가 되고, 예. 그래서 오늘 공감의 세상에서도요, 우리 시청자분들 다 가족이거든요. 또 장애인분들 다 가족이고,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같이 공감하면서, 힘들 때 힘든 거 같이 나누고 또 행복할 때 행복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제 공감세상 그 방송도 잘 전달 좀 하고 노력하겠습니다. 네. 네. 저 이춘수 전 의장님 그리고 이제 앞으로 꿈도 이제 다양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이제 꿈을 갖고 있다면 뭐 제가 잠깐 들었는데 계속 경산 시민들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시더라고요.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? 그래서 저는 시의원 재선하면서 8년 동안 네. 시 예산의 중 현재 1조 1000인데 네. 그 예산을 보면서 적재적소에 이제 쓸 수 있도록 네. 그를 저는 계속 지켜보고 네. 또 우리 시민이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를 네. 노하우를 그 시민께 전해주면서 네. 예, 경산시에 제가 태어나고 네. 성장하고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산 시민 정서가 뭔지 네. 경산시의 어떤 현안 사업이 수건 사업이 뭔지 네.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네.
같이 공감을 하면서 네. 경산 발전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네. 봉사하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앞으로 또 결국은 경산시에서 태어나고 경산시에서 자라서 또 결국은 경산 시민들을 봉사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시네요. 네.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벌써 방송이 다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.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 예,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장애인 여러분, 사람 뒤에 숨지 마세요. 장애는 불편한 거지 장애가 명령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. 장애 때문에 뭐 하는 것은 없습니다. 그래서 늘 용기를 가지시고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. 예, 감사드립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예. 그냥 숨지 말고 당당하게 예. 나서라 그런 예. 뜻이죠. 예. 예. 오늘 공감 세상에서 이천수 전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의장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. 오늘은 이천수 전 경산시 의장님을 모시고 공감 세상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면 한다, 한다면 한다 이런 어떤 정신, 그리고 항상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거로 사고를 바꾸는 이천수 전 의장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.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어렵잖아요. 큰 공감이 되고 희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도 공감 세상에서는요. 더욱더 예,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